금방 팔리겠네, 이제 20개는? 오, 이거 봐. 우와, 우와, 어, 다 떨어졌어. 네이버가 세트 2개 포장해주세요. 아, 죄송한데, 지금 한 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, 괜찮으세요? 5분이나 10분 뒤에 오시면. 네. 근데 5분은 너무 길어. 자, 내가 올라갔다 올게. 야, 지금 아직도 안 됐어? 야,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, 수로야. 아, 네, 빨리, 어? 빨리 하겠습니다, 사장님. 아이고야. 지금 엄청 밀렸잖아, 지금 주문이. 아, 네. 저렇게 말할 사이에 이렇게 같이 포장이라도 해주면 좋은데. 손은 아예 움직이질 네. 않아요. 네. 정 셰프님은 저 사이 뭐 어떻게 해요? 일단은 이제 좀 급한 상황에서는 저도 네. 화를 잘 안 내요. 주문이 밀려있거나 이럴 때 화를 내면 이 친구들도 당황을 하거든요. 아, 그러면은 더 맞아, 맞아.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. 끝나고 데리고 가죠. 아, 끝나고 나서. 아, 그치, 그러면은 일이 돌아가야 되게, 되니까. 이때는 빨리 뭔가를 해결을 해야죠. 다섯 개 먼저 가져가지고 가실래요? 잠시만요. 금방 갈게요. 어, 빨리 준비해. 어, 딴 생각하지 말고. 빨리 가기나 해요, 빨리. 다섯 개밖에 안 왔잖아, 그죠? 야, 재밌게 보세요. 오, 줄 서 있는 거 봐. 아니, 저러면 더 먹고 싶어진다니까. 그쵸. 없잖아, 지금. 어떻게 해?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이게 줄을 서면은 되게 저도 조금 압박감이, 네, 압박감이 있어요. 어,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, 빨리 나와야 되는데. 안 되다가 이제 호황이 오고 손님들 예. 밀리고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럴 때 관리를 잘 못하면 맞아요. 반대로 망하는 경우도 생겨요. 어, 있더라고요. 왜냐면 예. 손님들이 맞아. 손님들이 기대치가 엄청 높아서 오신단 말이에요. 맞아. 그럼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. 아, 퇴퇴퇴라고. 자기 안 망할 거라고. 망한다는 게 아니고 경우가 되게 예민해요. 지금 저도 뭔가 하고 지금. 퇴퇴퇴.